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짝 맛이 간 그거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저는 40대 근육질 남자입니다. 혹시 저랑 결혼하실 삼삼한 20대 여자분 어디 안 계십니까? 지참금은 그냥 한 2억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언제? 41살 남자 결혼할 수 있을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41살의 미혼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말이죠. 다름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 말입니다. 결혼. 아니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씨, 짜증나게. 해서 여기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니까 올리는 거고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글에 앞서 잠시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인서울대학 출신에 지금 현재 정년보장이 되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세전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키 177에 몸무게 80 정도 나가면서 얼굴의 경우 뭐 썩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못나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날 제 나이 30대 초반에 저희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이게 비록 구축이긴 하지만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거래 기준으로 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끝으로 모아둔 돈은 뭐 여러 잣다구리 주식 해가지고 뭐 예금이랑 다 합치면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산이 한 17, 8억 되죠.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며 비록 연세가 있으시긴 하나 노후는 완벽하고요. 아니 씨, 우리 여동생도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만 아직 결혼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씨, 거지 같네. 씨. 아니 사실 뭐 이 나이까지 저 혼자 사는 거 이게 막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위 시선도 그렇고 또 저 스스로도 뭔가 좀 외로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제 곁에 누군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뭐 저를 닮은 제 아이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여하튼 연애를 안 한 지는 한 2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 제법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 소개팅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어디다 부탁을 하기도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눈이 엄청 높은 그런 남자는 아닙니다. 예, 그냥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성격 둥글둥글하고 외모는 그냥 뭐 너무 못생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키는 뭐 딱히 상관이 없지만 뚱뚱한 건 절대 안 되고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정도의 여자라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포인트야. 나이는 20대. 그 이상은 안 돼. 지금 욕하고 있죠, 여러분. 해서 위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결혼 비용의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의 뭐 10분의 1만 준비를 해도 저는 무조건 오케이고 그러니까 한 2억만 들고 오시면 돼요. 결혼 후에 전업을 원한다 해도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없습니까? 저한테 오실 분? 지금 저희 부모님은 자꾸 결혼을 재촉하시고 이젠 하다하다 결정사라도 등록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입니다.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굳이 돈까지 내면서 사람을 만나야 하나 뭐 이런 생각? 아니 어떤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이씨, 정말 요즘 따라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저한테 오실 분 없습니까? 에?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신발 삼촌이 지금 미쳤나. 이씨.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20대가 머리에 총 맞았냐고. 고작 너 따위 늙다리한테 시집을 가게. 어? 추하니까 그냥 입스 아물고 조용히 짜져 있어라. 대댓글. 아이고 속 시원해. 깔깔깔깔깔깔깔. 2번. 본인이 했던 말처럼
사랑이 하고 싶어서가 아닌 그저 주변의 시선과 내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라면 멀쩡히 사는 정신 건강한 20대 넘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혼시장에 가셔가지고 님 같은 사람 찾는 여자를 만나세요. 그럼 서로가 윈윈 좋잖아. 응? 안 그래? 3번 비록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 중이지만 그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함정인 건가? 그렇구만. 대댓글 깔깔깔깔. 바로 이거죠. 이게 정답이야. 아우 미친 썩은 함정에 빠질 뻔했네. 4번 조건이 썩 나빠 보이진 않는데 도대체 왜 하다가 20대에 원한다는 부분에서 니 알을 탁 치고 갑니다. 5번 저기요 아저씨,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니가 찾고 있는 그 조건의 20대 여자는 말이죠. 니가 싫어요. 대댓글 그러게 왜 결혼을 못하는지 궁금하다면서 그 이유를 지가 딱 써놨네요. 에휴. 6번 아니 저기요 아재, 다른 건 몰라도 최소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모자람 없는 여자가, 그것도 20대 여자가 40대 삼촌을 왜 만나? 어?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10분지 1이 뭐야. 그냥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오라고 해도 침을 뱉겠구만. 티! 7번 나는 아저씨가 원하는 조건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뭐? 나이가 41살? 막말로 뭐 강남 건물주에다 얼굴이 최소 공유 정도 되는 거면 생각을 해보긴 하겠네요. 일단 당신이 쌓아놓은 거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내 또래 중에도 공기업 다니는 남자들 많고 그 중에는 그쪽 부모님만큼 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주변에 화목한 집에서 자란 여자는 진짜 단 한 명도 예외, 모두 너 같은 40대 절대로 죽어도 남자로 안 봅니다.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저씨로 보죠. 알았나요? 8번 눈은 안 높은데 20대 여자를 원한다. 야, 그 썩은 눈깔 빠지고 싶냐 이 늙탱이 새끼야. 내가 27살인데 아우씨 소름 끼쳐. 이씨. 추가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잘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제가 글을 좀 겸손하게 쓴 것도 그렇고 특히 제 나이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해서 추가적으로 몇 말씀만 더 드려보자면 말이죠. 우선 저는 그냥 배가 툭 튀어나온 그런 흔한 아저씨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헬스를 다니고 있으며 지난 10년 이상 꾸준히 관리 중인데 그런 만큼 당연히 몸도 근육질이죠. 솔직히 웬만한 20대 전혀 안 꿀립니다. 절대로 배불뚝이 아니니까 괜히 사람 몸무게만 보고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분 더러우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20대 원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건 뭐 마치 뭐 대역죄인 아니 비리 국회의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군요. 어? 그리고 말이야. 아니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 주변에 보면 띠동갑 커플 흔하던데요. 어? 그래서 나도 그러는 건데 그런 내가 20대 여자 바라는 게 뭐 그게 그리 큰일이라고. 저질 쓰는 악플들을 다는 건지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네. 참고로 전 여친도 저보다 13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보다 조건이 훨씬 못한 남자들도 어린 여자 만나고 잘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는 건데 도대체 저는 왜 20대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참 이상한 분들 진짜 많네요. 당신들이 그 여자들 부모라도 되는 겁니까? 댓글 1번 그래 네 마음 잘 알았다. 그러니 나중에 네 딸은 꼭 그런 놈한테 보내라. 물론 그 전에 네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말이야. 깔깔깔깔깔. 2번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나 없나 물어보길래 대답을 해줬더니 이건 뭐 귀를 딱 막고 본인이 할 말 아니 발작을 하네. 뭐야 그냥 뭐 답장난 아저씨인가? 그래요. 그냥 아저씨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다 금방 50 훌쩍 넘어갑니다. 아재. 끌끌끌. 3번 어이 아저씨 띠동갑이 그렇게 좋아?
그럼 53살 여자를 만나면 되겠네. 우리 이모 지금 혼자 사는 중인데 어떻게 소개 한번 시켜줄까? 어이 이모부 안녕하신가? 4번 추가글이 더 웃겨요. 10년 넘게 관리하고 근육질. 저기요 아저씨 정자 나이는 못 속여요. 오. 그렇죠. 5번 이기 미친 뭐 임마? 네 재산의 10분의 1? 그렇다면 20대 아가씨한테 지참금으로 1억 7천을 가져와라 이건데 고작 니깐놈한테? 와 몸만 와줘도 고맙습니다 라고 썼어도 욕을 했을 텐데 아니 20대가 부모 도움 없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아? 설마 뭐 친정에서 받아오라는 건가? 저기 아저씨 너 요새 슬슬 머리 안 벗겨지니? 부디 대대손손 머리 홀딱 벗겨지길 바래. 물론 그 대대손손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말이야. 6번 추가글 보고 쓰는 건데 저기 아저씨 그래 뭐 띠동갑 바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자란 1억 7천만 원이 있는 20대 여자는 아저씨 같은 사람 절대 죽어도 안 만난다고요. 대신 빚이 1억 7천 있는 20대면 또 모를까. 물론 아저씨가 그 빚 전액 갚아준다는 조건 하에 말이죠. 대댓글 그러네요. 그럼 이거 혹시 전 여친도 빚 갚아준 뒤에 뻥 하고 차인 거 아닌가? 7번 몇 년 전에 어느 20대 초반 여자가 40대 남자를 죽인 뉴스가 화제였었는데요. 이게 이유를 알고 보니까 헐 그 늙탱이가 죽음을 자초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놈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 여자아이를 죽도록 쫓아다닌 거요. 결국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여자아이가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러자 이 새끼는 좋다고 해벌쭉하면서 와가지고 여자가 죽이버린 거죠. 헐. 그런데 요즘도 그런 사건이 심심찮게 나오네. 늙은 놈들이 지 나이도 잊어버린 채 어린 애들한테 달려들다가 살해를 당하곤 하는데 이게 참 오죽하면 죽이겠나 싶은 게 말로 해서 도저히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럼 죽여야지 뭐 아마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솔직히 한 30대 중반까지였으면 사람들이 욕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뭐 누구나 뭐 저런 꿈은 꿀 수 있어요. 용기 하나는 가상하네. 아무튼 여기서 박제된 채로 박제가 된 채로 많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